배트리스 이펙트에 들어왔다. 여기가 그 주술사들이 모인다는 곳이냐? 이 탭트리스 이펙트에는 존이라는 특수한 기술이 있어요. 피버 모드 같은 건데 딱대 따 아 버클 받아라 빠. 아, 자, 존 게이지를 채워야 돼요. 아, 1데미지 1데미지는 어느 테트리스에서나 방해를 하네. 어? 아, 이건 좀. 아, 자, 이런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일 때. 아, 아직 아니. 아직 아니. 아. 어, 상대 켰다. 어, 그럼 나도 영역 전개. 자, 돈 들어갔다. 자. 이때는 공격이 안 들어가요. 존 이걸 켰을 때는. 아, 그리고 한 번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내 영역의 맛이다. 어떠냐? 아, 내 영역이 더 세군. 아, 네, 이런 식으로 피버 모드 비슷한 특수한 룰이 있어요. 테트리스 이펙트는. 그래서 이걸 존 배틀이라고 하는데, 이 존 배틀 때문에 진짜 메타가 바뀌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스틱 스핀 이런 거보다 육상 스티킹이 최고의 빌드야 여기서는. 빌드도 아니긴 해. 이게 그 주술의 전이었나? 거기가 그거지? 이 영역 전개라는 말이 나온 거. 아무튼 거기서도 그를 들었거든? 그 뭐 어 힘이 많이 필요하다고. 자, 다 모았습니다 저 힘. 야, 나도 영역 킨다. 나도 영역 킨다. 자, 영역 키기 전에 공격을 모으고 영역 전개 가자. 자, 키스핀 데미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호 딜 엄청 세겠다. 핫 올라가. 그렇지. 이거를 두면 죽겠지. 아, 자, 과연 내 영역의 힘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상대는 죽은 것 같죠 지금. 죽어 임마. 그렇지. 한 번 더 전개 간다. 센터포와이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심지어 센터포와이드가 1티어 빌드가 아니에요. 제한테 뜬데도 불구하고. 물론 당하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긴 해. 센포 여긴 존이라는 것 때문에 존 킨 상태에서 그 줄즈면. 야, 잠깐만. 어, 몇 킬보야 이게. 그 존으로 상쇄하기가 진짜 쉬워가지고 센포를 해도 애들이 안 죽어. 아, 근데 쟤는 좀 초봉인가 보다. 자, 영역 전개 딱. 자, 갑니다. 히스핀 또 만들어주고. 요, 죽잖아 이거 두면. 일단 이렇게 또 히스핀을 하기 위해서. 자, 아 이게 까비. 이러면 상대는 죽은 겁니다. 죽었겠지? 근데 테트액트가 워낙에 상세가 사기여가지고 저거 살 수도 있어. 존 키고 어떻게 하면. 아, 존이 아니죠, 영역입니다. 아, 컨셉질도 뭘 알아야 하지. 비티포 나다. 어, 뭐야. 아니, 봐봐, 살았어 심지어. 에이, 존이 너무 사기야. 아니, 영역이 너무 사기야. 에, 54 스파이크 이렇게 들어가요 원래 테트리스는. 딜 자체가 일반 테트리스와는 다릅니다. 50은 기본이에요 그 20줄 지으면은. 그 동시에 지은 판정이거든. 그 존을 키면 시간이 멈췄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간단하게. 어, 좀 위험한데? 존 키고 갑시다. 아예 영역 전개. 아, 야, 못 때렸어. 이런. 아, 실수. 야, 죽어라 좀. 핫. 오, 국가 권력급 스파이크. 그건 또 어떤 거에서 나온 거야? 웹툰이요?
근데 상대 진짜 안 죽긴 한데 여기선 장기전이 일상이야. 그래서 어? 메커니컬 한 번? 메커니컬 하긴 좀 그러네. 아싸. 아 일본어로 말하면 더 그거 되겠구나. 존 킨 채로 포클 되나요? 네 되죠. 그냥 테트리스는 되는데 존을 킨 상태는 그냥 시간이 멈췄다고 보면 돼요. 존이 끝나면 멈췄던 시간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간다. 일본어로다가 설마 존 튀기 전에 죽는 거 아니겠지? 아, 아 세로로 세워야 되는데 뭐야 존 튀기도 전에 죽었네. 여기 1티어 빌드는 이거야 진짜. 63 스태킹이 1티어인 회계가 있다? 아이고 진짜로 상위 랭커들 플레이 보면 63 스태킹 밖에 안 하거든요 이거로 대회 열었을 때. 하즈 15K 컵이었나 이거로 대회 한번 열렸거든요 테트리스 이펙트에서. 따따따따따빠 나이스. 상대도 이거 했죠. 그럼 나도 간다. 나도 좀 모으고. 자 충분히 모였겠지 이 정도면. 3 와이드네 근데 상태가. 아 상대는 두 번이나 쓰고 있어. 난 안 써.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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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욕심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과한 욕심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스태킹 하자. 무지 퍼클 하자 그냥. 어때? 퍼클 해도 되겠지 뭐. 여기서 스태킹을 뭐야 그냥 죽어버렸어. 이 존 때문에 포클 이렇게 날려도 존으로 다 살거든요. 여기서는 진짜 무한 포클을 해도 존이 워낙 사기여가지고. 그래서 63 스태킹이 사기인 거예요. 이 줄을 몇 줄 지우냐에 따라 존이 계속 차거든. 간다. 어 이번에 내가 오른쪽이네. 테펙트는 그거 보장 없어서 불편해. 아, 상대 켰어. 상대 켰다. 나도 료이키 덴카이 가자. 홈보 이어 들어가 들어가. 야 와 영역을 전개 중에는 중력 또한 정지되지. 진짜 그냥 시간이 멈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렇지 내 영역이 더 셌군. 야 이거 항마력 달리는데. 우와 힘을 모아야 해. 힘을 모아야 전개할. 어 뭐 다 모았다. 상대도 모으자마자 켰죠. 나도 료이키 덴카이. 참 이게 뭐하는 짓인지. 아 할 수 있어. 핫. 자 아직 좀 남았다. 나는 올라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21줄 지우기 이런 거 가능했을 텐데. 아무튼 이겼다. 이겼으면 된 거야. 주력이 남아도 남아요. 영역 전개를 봐. 주력? 아 영역 전개 밥 먹듯이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아 필살기 같은 느낌이구나. 오케이 다음에 컨셉질 할 때는 배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식도 영역 전개 후에 못 써? 아 그런 거야? 아 일반 스킬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라고? 나 그걸 진짜 일반 스킬처럼 밥 먹듯이 쓴 거네.